안녕하세요. 이브 미니어처예요. 오늘은 양파 토핑을 만들어 봤어요. 양파 토핑에는 통 양파 그리고 썰어 놓은 양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클레이는 폴리머 클레이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한 다음에 조금만 떼어서 오븐에 구워 봤어요. 가장 먼저 안쪽에는 반투명이 강한 것을 원기둥 모양으로 말아서 그 다음부터는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이렇게 케인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피곤한 작업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편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껍질을 하나 벗겼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만들 건데요. 위쪽에 있는 것이 반투명이 강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화이트색이 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두께감은 아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서 잘라주시고 겉표면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잘 다듬어진 케인을 길게 늘려서 얇게 만들어줄 거예요. 쭉쭉쭉 늘려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만들어진 케인을 가지고 통 양파를 만들게요. 역시 살아있는 모양이 보이세요? 지금부터는 양파의 완전 바깥쪽 껍질을 만들게요. 폴리머 클레이는 구워졌을 때 색감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구워보시고 다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껍질을 조심스럽게 잘라서 양파에 감싸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된 후에는 120도 오븐에 20분간 구워주시고 원하시면 아크릴 물감 채색 후에 바느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문연처 많이 구독해주세요.